낯설행동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문제행동이겠죠? 애들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디지털 세대 애들이 들어오면서 뭐 전혀 보도 듣도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원서를, 제가 영어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수입해서 읽다 보니 아, 아이들도 낯설 문제행동을 하는데 나름의 다 이유가 있잖아. 공부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 심지어는 교실 수업 시간에 제 영어 시간에 애가 소설을 읽는 거야. 근데 공부도 잘해. 전교 2등에. 근데 2등 하는 애가 영어 시간에 소설을 읽으니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2학기 때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느 날 출석 후에 상고 이렇게 써요. 연필로. 담임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 그 아이가 어머니가 말기 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사무실 지내고 학교를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소설을 하고 수업 시간에 열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이한테 너 나 무시하냐라고 공격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 아이는 뭐예요? 왜 영어 시간에 소설을 왜 읽었을까요? 맞추시면 상품 드려요. 여기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왜 소설을 읽었을까요? 네. 마음 신나는 처음이라는데. 탈무드에 보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그 아이가 그거였구나.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해서라면, 아, 집에 가면 늘 이렇게 말기암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걸 봐야 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택한 거였구나. 근데 그러고 보니, 아, 세상에, 문제행동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자체가 지적질이겠다. 그 아이가 과연 문제행동을 한 걸까요? 그 아이는 살고 싶어서 자구책으로 그런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문제행동이라는 말 쓰지 말자. 제가 이제 캠페인처럼 낯선 행동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쯤 들어 사실은 이 괴물 부모의 전 그 냄새를 2000년대 그 전반에 20년쯤 전에 알았어요. 어느 수원의 어느 중학교로 제가 생활교육 컨설팅을 갔어요. 학교 폭력을. 네. 생활지도부장님이 울상을 하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애를 사회봉사를 줬더니 학부모님이 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학교 이름,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이름이나 신경 쓰셔? 이랬던 거예요. 그게 말이야, 맞거든요. 사회봉사부로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 학부모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집 관리 검색하는. 근데 그 당시에 국내에 학부모 상담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마존 닷컴 들어가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difficult parents라고 하더라고요. 까칠한 학부모. 까칠한 교장은 뭘까요? difficult principal. 네. 까칠한 교사도 나와요. 다 나오면 difficult.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세 권을 수입해서 어차피 다가올 미래다. 이미 그런 모습 조짐이 보였으면 다가 미래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정말 다가온 날까지. 그럼 어떻게 해?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낯선 행동, 문제 행동에 대해서 올해까지 교직에 쪽에 있는 게 40년째더라고요. 40년의 노하우를 잘 풀어서 선생님께 2시간 동안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발굴을 해 놓으셨다. 오늘 또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녹화해서 부장님 통해서 올려놓고 또 리프레시 그때 살다 보면 이게 또 놓치니까 올려놓고 그 요건 저만 찍습니다. 나무 시청해서 나무시면 되겠습니다. 잘 눌러. 네, 이거 눌러야지. 예, 영어과 35. 아,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양쪽에 다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를 혹시 아시나요? 아, 한 분. 저 지금 번쩍 손 들어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돌봄 치유 교실 카페를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돌봄치유교실은 201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어디 주소냐면 명함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책이고 그 뒤에 책 세 권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품으로 드리려고 학부모 상담 1.1.5. 이건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세 권의 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퀴즈 맞추시면 상품 드리고요. 어떤 상품이냐, 무엇 퀴즈가 무엇이냐. 요게 돌봄치유 카페거든요. 네, 여기를 휴대폰에 오셔서 여기를 지금 가보세요. 저희 책을 드립니다. 여기 가셔서 그 검색창에다가 선생님들께서 생활교육의 고민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상품을 어떤 분께 드리느냐, 검색이 안 되면 상품을 드려요. 검색이 안 되면 드리나? 네. 만든 지 13년, 14년째 됐다 되고요. 저는 오늘 당장 저희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여기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전근 갈 때 학교 책상 옮길 때도 전에 그 외장 하드 몇 번을 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고장된 게 있다고. 그런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여기다 다 올려놨어. 자. 여기 제가 드린 요 연수 소감은 뒤에다가 선생님들 검색하시는 단어들 한번 여기 써주세요. 제가 선생님들의 관심사 미리 사실 사전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세 분밖에 답을 안 하셨어. 그래서 선생님들의 관심사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색하실 때에 요 종이 종이에다 연수 소감을 드립니다. 빈 종이 이면 지면 아무 데나 됩니다. 거기다 써주시면 제가 지나가다가 아마 이 카페를 아시는 것이 선생님들께 보약이 될 거다. 단어로 노사티시 비행 어구로 검색하셨네. 노사티시 비행 있을 거 이제 있죠? 노사티시 비행
이것도 사실 이 우리들한테 고민스러운 거죠. 냉소득이나 이 축하드립니다. 책 뭐로 드릴까요? 책 드시는 거예요? 네네, 책 드립니다. 학부모 상담 훌륭한 교수. 자, 한 분께 더 기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뭐? 일관. 네? 일관. 일관성?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아, 네. 이렇게 저희 교사의 아, 생활교육의 선생님들의 생활교육의 고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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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시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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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버시라는 거. 아, 네, 없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세요. 네, 한 분 여기 또 누가 손 예, 네. 거부. 와, 거부. 와, 거부. 거부는 상당히 깊이 있는 단어인데요. 학습 무기력, 학습 부진 이런 건 있어도 학습 거부는 아,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오케이. 또 와서 좀 책 골라가세요. 네, 두 분, 네. 선생님 두 분 다 골라가세요. 자, 여기 부장님께서, 생활진 부장님께서 와오셔서, 우리 같은 단톡방에 있어요. 보통 이 오픈 채팅방이 1,500명까지 있는데, 생활진, 1년 365일 돌아가는 방이 바로 생활진톡방이에요. 365일 돌아가고 24시간이야. 누군가 새벽 1시에 질문을 올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드리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방이죠? 생활지도부장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 방에 이 그 생활지도부장님 너무 오래면 안 돼. 저 공무상 병가 받았어요. 우울증으로. 네. 자, 여기서 생활지도부장님 좀 보시죠. 애들이 욕, 그, 거친 언사라는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카페에서 패들리, 패들리 이렇게 검색했어요. 여기 보시면 정유진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검색하시면 패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어? 내 것은 왜 안 되냐? 한번 검색을 하면 그 게시판만 검색을 합니다. 그 게시, 해당 게시, 전체 게시판이 아니라 예, 선생님이 그 앞서 검색했던 그 단어가 있는 그 게시판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게시판을 선택해서 바꾸셔야 돼요. 거기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예, 지금 내려 받으셔서 다음 시간에 평면 부분 이렇게 생활교육과 또 토론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동학년이 같은 날짜에 딱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애들이 특히 2학년에 확 그 잡으셔야 되는데 오 초등학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이런 게 다 처벌되는구나 이런 거를 딱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어서. 네.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날 때 태도. 요즘 애들이 혼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집에서 혼을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더 사람을 열받게 해. 그런 혼나는 기술. 분노 조절하는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받으셔서. 내려받는 지켜죠. 제가 지금 여기 로그인 안 한 상태입니다.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오른쪽에 첨부 파일. 혼나는 방법, 분노 조절 패드니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로그인 안 한 상태인데 바로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금치거 이
네이버에서 금칙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자살은 검색이 됐다는 식으로. 자, 그러면 자살과 관련 자살 예방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자살 예방 교육을 누가 하는 게 좋으냐? 외부 강사 모셔야 돼요. 하지 말고. 그냥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자살을 자료를 찾으려면 네 글자 이걸로 검색해야 됩니다. 네? 이쁘다 이쁘다. 네. 어떻게 아셨어? 네, 고맙습니다. 표시고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네, 자살은 생명존중이라는 말로 검색하셔야 제가 생명존중 교육한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카톡 아이디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 생활하시다가 예, 불편해 드릴 수 있으면 친구 추천해서 저한테 질문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돌봄 지휘부실 카페에 게시글이 만 개 이상 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고민의 내부죠. 그쵸?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찾다가 못 찾으시면 저한테 페이스북 주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네, 벌써 문제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얼마 전부터 1, 2위를 서로 막 다투어요. 지금 비단 손에 있는 만큼 그런데 제가 낯선 행동, 애들은 낯선 행동을 왜 하나? 그 낯선 행동을 하는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답 1위. 1위가 바로 청소년 우울증입니다. 선생님들 요거 찍어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거기 책자에 있잖아요. 세 가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3대 정신과적 어려움이 우울증, ADHD, 인터넷 중독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세 가지 보시고 선생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거 뭐, 거기 교재 지금 출력해 주실 거 거기에 QR 코드를 찍어서 가보세요. 우울증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커다란 비율이 높은 다 지나요? 좋아요, 그지가 네, 우울증, ADHD, 인터넷 중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관심 있는 분들을 QR코드 찍어서 자, 선생님들은 뭐가 가장 심각하신가요?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관심이 있어요? 우울증 또 ADHD 다 근데 실은 이게 얘네들이 서로 물고 들어가요. ADHD 애들이 우울증을 달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에 몰입해?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한 덩어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직 40년 하시면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울감입니다. 저는 그 어느 날부터 한 50대부터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 왜 그래? 그렇지 묻지 마.
제가 왜 영어 시간에 소설을 봤어요? 우울하니까 본 거야. 정말이지 교사를 수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애는 평생에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걔는 자살의 위기 걱정됐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수업을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 그 아이 걔가 심리적으로 해보려 보면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애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자체가 싫어. 화가 나. 뭐 그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죠, 진짜. 막 당해야지. 그 아이와 같은 반 했던 그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재수했어요. 1년 동안 공부를 못해. 애가 수업을 저격하면 빡! 선생님들 따라서 빨리. 뭘? 아이들의 우울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결국 밑바닥에 우울이 있어서 우리가 원인을 아는 좀 너그러워지거든요.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그마한 팁인데요. 이 이미지 우울해 보이죠? 우울한 곳을 봤죠? 챗GPT 빙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가서 이거 하면 우울한 10대 소년 이렇게 그 이미지를 만들었죠. 근데 얘는 외국이죠. 한국 소년 그러면 한국에 만들었죠. 한국의 중학교 소년 그러면 또 만들었죠. 네, 여기 선생님들 사파 만드시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 근데 오늘은 ADHD에 대한 흔한 이야기 많고요. 이 프렌스키라는 분이 우리가 막 그 90년대 후 젊은 선생님은 모르시고 90년대 후반부에 학교의 동계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막 도망가치듯이 명퇴한 거 기억나시나요? 90년대 후반기에 그게 괴물이 나타났다 그때 심지어는 뭐 어느 총리가 교육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는 그건 좀 오바야. 왜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 그 현상에 대해서 프렌스키라는 학자가 게임 공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위아나 레이디디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을 우리는 주의력 현실 장애 아니야. 우리는 EOE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EOE가 뭐냐? Engage이 우리를 당신 수업에 참여시켜줘. Or 그러지 않으면 Enrage 화가 폭발해. 지금 세대들이 이해는 되거든. 어떤 거예요? 저는 이분 말이 전적으로 해보니 같이 해보니까 아, 이 양반 맞다. 근데 요즘은 학부모가 ADD야. 학부모님들이 바람되는 얘기라는 괴담 수준에 아니 수업시간에 학습지 안 푼다고 학습지 풀라고 꾸중했더니 왜 우리의 꾸중 혼내냐 이런 학부모들이 지금 괴물같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뭘 원하는 사람들이야? 인게이지 참여를 원해. 그래서 이 MZ세대 부모들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을 휘어잡는 법은 그분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은 막 참여시켜주면 시켜줄수록 신바람이 나는 그런 세대거든요.
아이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ADHD 관련된 글 제일 많은 거예요. 우울증하고 ADHD가 카페에 글을 제일 많이 봅니다. ADHD 때문에 고민하시는 선생님 보세요. 걔네들은 선생님이 반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반은 막 어느 반 선생님 소수덕이 그냥 아무리 애들이 그 잘 분배를 해도 그게 균등하게 분배가 안 돼. 그럴 때 이 반은 활동적인 수업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자 선생님들 수업 반마다 수업이 수업 스타일이 비슷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지? 밤마다 수업 스타일 밤마다 달라야 돼요. 거기 좀 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도 요 빌딩에서 제가 만든 거 마찬가지로 어때요? 비슷한가요? 제가 화가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았어요. 근데 그 인터넷 등록도 중학교 2학년 애가 수업 시간에 영어니까 교과 교실 이런 데 한데 애가 일찌감치 오시더니 여기 앉아서 여학생이 정신없이 들었어요. 참 특이하다.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샀어요. 그 아이 때문에. 왜냐? 여학생을 남겨서 흔들어 떼어버리면 이게 성추행을 고소다. 그러니까 이걸 사다가 귀에다 대고 포로로 그 여학생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아이가 저는 애들 깨우지 않아요. 재미있으면 자겠어요. 재미 없으니까 자는 거지. 그래, 자. 근데 애가 그 다음 시간에 돈 어떻게 자는 거지? 자냐? 갈구지 않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마인크래프트 BJ예요. 무슨 말인가요? 외계어같아? 마인크래프트 BJ다. 이 말을 이해하시면 교실에 살아남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계속이야? 이렇게 하면 못 견뎌요. 근데 제가 알긴 뭐라고 그냥 검색했지. 마인크래프트 그랬더니 무슨 블록을 만들더라고. 블록을 가지고 뭐 건축물을 만들어. 그래서 BJ는 또 뭐냐? 그때 또 그거 검색했지. 방장이게 방장.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방장이게. 근데 아프리카 TV에 1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게. 놀랬지. 그래서 일단 중독된 아이들을 사로잡는 방법 의외로 간단해. 무슨 게임을 하고 이게 물어본다. 그리고 그 게임과 내 수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다.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러면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중학교 영어 800단어 리스트를 주면서 너 이거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역으로 그때 내가 하는 말이 좀 바쁜데. 그니 애가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오빠 둘하고 셋이서 한 팀이 돼서 걔네는 이제 유튜버 이미 걔는 10년 전에 유튜버였어. 바쁜 와중에 저한테 한 60개 정도를 영어 단어를 블로그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가 영어 시간에 자기가 써야 안 되는 거죠. 영어 시간에 안 돼야 돼. 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자대도 안 돼. 자는 건 언제 되냐? 다른 시간에 자. 제가 교직 평생에 가장 재미있었던 아이들과의 대화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진짜 수업 같지도 않은 수업한다. 여기는 야구부 애들이 착하다며. 천호중은 야구 축구부 애들인데 있는 수업들이 공부를 해. 개겨 그냥 뭐 자고. 근데 제가 스티커를 갖다 주고 퍼즐을 만들죠. 스티커를 알파벳 스티커를 하다가 야 이제가 퍼즐 만들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거 만들면 사람마다 이게 퍼즐 집중력이 있어야 돼서 하는 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무 힘들어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이게 감동이잖아. 근데 그 옆에 애들이 하반 수업, 저는 하반 수업 전문입니다. 왜냐? C반이 care and cure, 돌봄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 그래서 한 녀석이 그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아무게 축구부 걔를 가르치면서 얘 영어 시간에만 앉아 있는 거 아세요? 풀 뚝비는 거야. 영어 시간에만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골라서 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니는 골라서 잔단 말이야? 아이 그럼요. 어떤 수업 시간? 그랬더니 한 여학생 평생 말도 안 하는 애가 혼잣말처럼 응? 그랬어요. 어느 수업에 참여를 했나요? 지읒지읒 아 이거 가이즈 치읒이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진지충. 저는 뜻밖의 대답을 다 못해요. 요즘 애들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제가 오늘 안경을 왜 선물로 준비했을까요? 진지한 눈 주는 거예요. 이제 신학기에는 첫 시간에 첫 시간부터 가만 잡지 마시고 야 응 이렇게 하고 지시공도 손가락 위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이렇게 쳐다보느냐 왜? 아이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시네. 그럼 애들이 마음속에 치근한 마음이 일어나. 치근한 사람하고 싸워 안 싸워? 안 싸우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 선물 준비한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 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재밌으면 좋은데 재미를 일부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재밌게 생겼어요? 진지하지? 저도 유튜브 올린 영상이 8,000개인데 조회수가 200만이 안 돼. 왜 그래? 이런 영상 올려놓으니 왜 60분짜리 올려놓으니 누가 보지?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거기서 아 그럼요. 내가 한 말 어떤 시간 어떤 시간에 자?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이 진실을 그제서야 교직 말년에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좀 한 가지는 애들이 무기력하다 안 하다? 절대 무기력하다 했습니다. 무기력을 가장 하는
왜 걱정하지? 요즘에도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지? 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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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중독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독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가 인터넷 중독이 많은데 그 네 나라의 공통점은 서열화되어 있다. 대학 입시. 그러니까 서열화된 사회에서 루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위너가 되고 싶어서 인터넷에 몰입한다. 네, 그러니 이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려면 뭘 건드려줘야 돼요? 자존감. 슬퍼요, 애들이. 아, 내가 왜 루저가 돼야 되지? 그 점을 봐주시고 역으로 좀 반발 들어가서 너 뭐 좋아해? 나랑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까 그 이 소녀가 2학년 되더니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번에 저 평균 40점 올랐다요. 평균이 40점. 근데 얘는 그동안 학교 공부에 자기 분야가 아니야. 시험 보는 날도 시험 보는지 아니 몰라. 그런 겁니다. 이 한 가지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억하고 자주하고 시간 배우고 올라가서 될 거예요. 학습 무기력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럼 왜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정상입니다. 학교에 나왔다 하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지. 소라게처럼